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앞에 서 있습니다. 야사당 공대위인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됐었던 국정원의 언론 사찰 문건, 거기에서의 가장 많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던 인물이 이동관이었음이 진술 조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수사를 했던 이 국정원 사찰 문건 등에 대해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수사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수사가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행정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관 위에 있는 비서관도 또 그 위에 있는 이동관 수석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꼬리자르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각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에 국정원을 언론장악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과 견제 방향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조차 이런 일을 국정원이 하는 게 맞냐고 항의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죠. 이 일의 몸통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이동관 특보입니다. 다른 흠결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를 논하기 이전에 기소해야 형사처벌해야 마땅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동관 특보는 그동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방통위원장 지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덮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책임자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수사팀의 수사보고를 묵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이동관 특보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언론을 정권 입맛에 맞게 좌우하려는 불법적 시도에 배후에 다른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 기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프로젝트가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심플하고 강력한 계획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신설하고 국정원과 밀착 관계를 유지해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제작 기자, PD, 간부진을 퇴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할 것도 없습니다만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대통령 권력이 국정원 정보를 이용해 MBC를 장악한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이 사건의 중심 인물 홍보수석 비서관은 이동관 특보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접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맡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 경질하고 방송장악 범죄 혐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이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장악을 기획했다는 검찰의 수사보고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홍보수석실이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설계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이동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의 밀착관계, 방송장악을 위한 홍보수석실의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 등이 확보됐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언론비서관실 행정관을 참고인 조사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덮고 봐주기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의 방송장악 범죄 혐의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동관 홍보수석뿐만이 아니라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카르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진상이 더욱 규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 진술과 정황에도 왜 수사를 행정관 선에서 덮었는지 당시 수사지휘검사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또한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 전적이 드러난 이동관 씨를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특보에서도 당장 경질하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2023년 7월 5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